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하면 양궁, 양궁 하면 바로 저. 중학교 1학년 양궁 선수 장준혁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양궁을 정말 예, 잘하는 학생이에요. 궁금할까요? 그러게요. 대회 나가서 그럼 메달도 많이 따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따온 금메달만 8개이고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딴 게 4개입니다. 네네, 정말 총맞는 양궁수예요. 양궁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총 쏘는 소리가 나. 자, 이 팔이 소리가. 어우야. 빠르다. 어우야. 어우야. 이건 뭐? 백발백중이네. 딱하고 보고 쏘는 게 아니라면 딱하고 바로 쏘. 자, 그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자 1.5L짜리 페트병. 5리터. 와, 뚫리는구나. 뭐 그냥 가운데. 자, 이거는 500ml. 500ml 또 작은 거 가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캔입니다. 캔. 저 본인도 놀란 거예요? 너 욕한 거 아니야 지금? 욕했지 너. 본인도 놀래가지고. 이게 350ml짜리 캔입니다. 다음에 요구르트 병. 이거 텐이다, 텐. 요구르트! 이건 어때요? 뭐야? 안 맞았나? 요구르트!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요구르트 병까지 병 중입니다. 투자하고 싶다. 뭐냐? 투자요? 뭐 사업하시게요? 아니 뭐 올림픽 양궁하면 세계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지 앞으로. 아니 그 아니 그 남들보다 손도 좀 크고 팔도 길어요? 네. 지금 오, 보니까 손이 길다. 김성주 씨 정도. 저 손 한번 대볼까요 우리? 봐봐요. 어머 어머. 진짜다. 어머. 1인데 손.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니? 어른 손이라.